How are you?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씨가 찾아왔습니다. 자, 드디어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데요. 오, 이거 극장판 배경으로 바뀌었네? 뭐 상세한 업데이트 내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업데이트 내역 중 하나였던 고스트 대전의 승리 보상 SS급이 막 쏟아진다고 했는데 오케이! 승리팀 보상! Let's get it! 예! Yeah. 와, 이거지! SS급 3개에다가 S급 귀신 5개. 오호! 바라만 얻어봅시다. 아, 구묘 X 3개, G 진명 5개? 똑같은 것만 계속 나오는 거네. 잠깐만, 구묘 X가 있었던가?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구미호 팀이라서 SS급 구미호 X가 나와버렸네. 뭐 어쨌든 공짜기 때문에 개 혜자입니다. 자, 고스트 대전 2차 대전인데 G슬램은 팀인데 블러드메리. 저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블러드메리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새로운 귀신들 기억하리 귀신들이 또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금방 잡겠네요. G설녀랑 의문의 소녀 and 비운의 가수 이렇게 3명. 오, 요일 던전 있네. 자, 요일 던전에서 오늘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수, 금, 월, 수. 오, 오, 야 이거 던전이라 그런지 약간 3D로 돼 있네요. 포획 같은 경우에는 자동 포획이라서 뭐 잡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자, 바로 한번 잡아봅시다. 또 아, 오늘 S급은 잘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너 말고 설려야 제발. 아, 그렇지. 또주민 안 나오면 섭하죠. 자, 빠르게 G 설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설려 이미지는 아니지만 좀 이쁘게 나오긴 했거든요. 자, 난 피가 필요해. 아, 얘도 그 고스트 시그널에서 나오는 애긴 한데 너 말고 다른 고스트 시그널 좀 나오란 말이야. 핫! 아니 댕댕아! 와, 이거 오늘도 느낌 영 안 좋은데? 얻을 수 있겠나 이래서? 자, 남은 빙장 8개. 핫! 자, 오늘도 느낌 약간 쎄합니다. 느낌 좋지 않아요. 왠지 빅녀시 오지게 녹을 것 같은. 와! 두억신 X도 나오고 SS급이랑 S급 이거 잘 나오기는 하는데. 자, 제발! 아, 또 주면 적당이네! 아! 자, 지금 또 주면 2스택 쌓였고요. 와, 오늘 뭐냐? 박주민 X까지? SS급은 잘 나오네. 자, 다시 한번 빅엿. 휘 아, 야 이쁜 거 봐. 뭔데? This is G 설려 드디어 얻었습니다. 샷. 오케이, 일단은 G 설려 획득. 나머지 A급만 두 마리 남았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높은 등급 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A급이 오히려 안 잡힐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제발. 이거는 A급 잡으려면 차라리 도깨비엿으로 써봐야 되나? 오늘은 A급 안 나오고 거의 S급 파티거든요? 와, 마지막까지 썼는데 지하옥대적만 나왔네. 이거 새로운 귀신들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빅년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빅년 15개 쌓였고. 야, 여기에서 제발 나와줘야 될 텐데 오늘. 근데 나머지 애들이 A급이라 오히려 더 잘 안 나오는 느낌이야. 이게 보통 A급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 봐. 이제 오케이, 취생으로 스택 쌓였다. 자, 이제 A급 턴입니다. 이제 슬슬 취생 X A급 나왔고 다음 누구냐? 핫! 팔매 말고요. 근데 일단 지금 A급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자, 12개. 이 12개 안에 무조건 나와줘야 돼.
오늘에서 얻을 수 있으려나? 와, 연 한 번 할 때마다 살살 녹는다. 제발! 아니, 너 말고 임마! 유르문간도! 어이, 나온 건 좋기는 헌디! 그 저번에는 잘 안 나오더만 오늘은 또 안 나와야 될 타이밍에 딱 이쁘게 등장을 해버리니 어째? 10개! 제발! 와! 오케이! 획득 완료. 오우. 배운의 가수 아이돌 팬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조종합니다. 자, 남은 9개, 남은 9개에서 이제 의문의 소녀만 얻으면 깔끔하게 획득 완료예요. 제발. 아, 딩댕아, 너 말고. 아, 형이 거의 뭐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가지고 반가운 건 알겠는데 오늘은 너 말고. 제발! Nope. 아, 오, 설렜잖아. 하나, 둘, 셋, Let's get it. 나와라, 의문의 소녀. 나의 소녀요. 아, 이거 A급이라서 진짜 차라리 도깨비 엿으로 하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한번 돌려볼게요, 열심히. 아니! 와! 쥐살려 두 번 나오는 거 실화냐? 왜? A급이 S급보다 더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도깨비 엿에서까지 쥐살려 나온 거면은 오늘 의문의 소녀 느낌이, 아, 왠지 왜 이렇게 험난할 것 같지? 마지막 빅엿 딱 15개만 해볼게요. 안 그러, 이거 안 나오면은 포기하겠습니다. 제발, This is 빅엿! 제발. 아, 너 말고 임마. 같은 고스트 시그널 귀신인데 왜 너만 나와 자꾸. 얘가 지금 세 번째가 두 번째거든요. 블러드 메리팅 골랐다고 또 블러드 메리까지 나와버리네. 아, 제발 불안하다. 야, 오늘 뽑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적당히 하자. 너 지금 4스택 쌓였다. 곧 액조드에 가기요. 슬렌더맨도 거르고요. 제발 하나, 단 하나, 제발 단 한 마리. 헛. 중복이 몇 개야 오늘? 뭐 중복 2배 이벤트인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헛. 제발 지금 5개 남았어. 누나 말고요. 빅녀 3개 벌써 순삭 났어? 됐다! 그렇지! 존버는 승리하다! 도와줄게! 남의 몸에 들어가 조종하는 뱅이 스킬. 아, 이거 안 나왔으면은 이거 약간 살짝 답 안 나올 뻔했는데 의문의 소녀까지 등장하면서 깔끔하게 에겟! 뿌뿌뿌뿌! 새로운 아키신덜 아, 만나봅시다! 자, S급 쥐설려부터. 헛? 주변에 얼음이 보인다면 날 떠올려봐. 쥐설려.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물을 얼려서 다양한 모양의 얼음 결정체를 만들 수 있어. 필살기는요? 열받는 이들이여, 나에게로 오라. 내가 꽁꽁 얼려주지. 일단은 뭐 컨셉 자체는 설려기 때문에 얼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뭐 기술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네, 맞네요. 오늘 나온 귀신 바로 나.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개인기라면 치명적으로 아름다운 내 외모? 필살기는요? 아이돌 팬들을 언제든 내 편으로 만들어 공격할 수 있어. 어허, 뭐니? 실종된 다크블론드 소녀 팬을 찾고 있다면 나를 찾아봐. 실종됐었네요?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손을 흔들었을 뿐인데 벽이 부서지는, 이게 개인기인가? 필살기는요? 개인기까지? 꼭 할 말이 있을 땐 남의 몸에 들어가는 빙의를 하곤 해. 자, 필살기에 갑니다. 먼저 비운의 가수. 핫! 뭐 딱히 멘트는 없네요. 넌 의문의 소녀 쟈? 쟈? 헐? 쟈? 자, 다음은
쥐설려! 너는 뭔가 좀 특별한 멘트 없니? 요번 애들 필살기는 세 개 다 비슷한데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새롭게 업데이트된 신비 아파트 고스트헌터 나 귀신들, 새로 나온 귀신들 한번 잡아봤는데 요번 귀신들의 임팩트가 조금 솔직히 약하네요. 저번 같은 경우는 극장판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확실히 임팩트가 엄청났었는데 요번에는 좀 쩌리 귀신들이 많이 나온 듯한 네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귀신들 싹 다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